남편분 때문에 변희정 씨가 공주병을 걸리셨어요. 공주병까지는 아니고 착각,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공주님, 공주님 하시나요? 아니, 공주님이란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정말 너 죽이고 살리는 막 싸우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갑자기 아무 말 없어요. 내가 어머, 이런 욕만 욕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얼굴만 아니면 진짜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대박이죠. 진짜 이런 말을 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았는데. 약간 화해하자는 얘긴데. 아니요, 진짜 진지하게 싸우다가 울면은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우는 거 너무 이뻐가지고 화를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풀려요 그러면은 금방? 저요? 네. 네, 풀려요. 어, 그치, 말을 하니까. 아, 본인이 진짜 여자네. 그런 줄 알고. 어, 그래서 나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은 잘 안 했거든요.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가뜩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이쁜가? 울면서? 어, 맞아.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울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바로 그냥 뭐라고 하죠? 웃어요? 네, 웃어요? 네, 웃어요. 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맞아, 어이없어서. 근데 대신 어디 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는 근데 하죠. 근데 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빨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기루 씨. 안 맞는 거요? 일단 씻는 게 잘 안 맞고 왜냐면 씻는 건 왜 안 맞는 거야? 씻는 건 같이 씻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 따로 씻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틀을 집에 같이 있는 날이 뭐 둘 다 좀 어,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네. 네. 저는 안 씻거든요. 뭐 자랑은 왜?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왜? 뭐 밖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빼먹을 일이 없으니까. 집을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치 안 양치 안 하고. 양치는 하죠. 근데 머리 같은 정도는 사실 그냥 외출 시에 하고 샤워 안 할 수 있지. 그렇지. 집에서 내 남편이 초반에 결혼했는데 집에 갔는데 너무 씻는 거예요, 샤워를. 나랑 너무 똑같다. 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시그널인 줄 알았어요. 자꾸 씻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안, 저도 안 뭔지 알겠어요. 네, 그렇죠. 안 씻을 순 없잖아요. 왜 씻지? 막 이런 온다가는데? 타이밍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보완 바라는 건가? 그게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 거절의 의사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씻었어요. 씻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른 시그널이 없이. 내가 조금 다음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씻어야겠다. 이게 아, 뭐 이래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편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자꾸 씻으니까 좋은 거고. 아니, 이게 잘 씻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씻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몸에 약간 뽀송기가 없어지는 걸 못 참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 또 씻더라고. 맞아. 집에서 음식을 샤워를 몇 번 하세요, 남편? 여름에는 거의 집에 있어도 세 번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 네. 물 샤워까지 해 가지고. 이게 빨래를 빨면 건조기를 돌리면 저는 거기서 사실 수건 같은 거는 이렇게 다 안 개고 그냥 뽑아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꺼내서 쓸 때마다 티슈 뽑듯이. 왜냐면 건조기에서. 네. 어차피 다 된 거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뜨거운 기운이 있는 게 좋아서 그게 이렇게 따뜻하면 그래도 몇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또 그걸 못 봐요. 아, 뭐 이렇게 딱 해놓고. 딱 개놔야 돼. 근데 그 개는 걸 제가 없을 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들어와 이거 나 30분 있다 도착해 하면 그때 그걸 다 꺼내서 개고 있는 거야. 이 여바란 듯이. 여보란 듯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쨌든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건을 20개가 있으면 10개 정도는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반반은 내가 어느 정도는 나도 맞추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오빠가 접은 걸 쓰고 나는 뽑아서 쓰겠다. 뭐 이렇게 별걸 싸우자 하죠. 아니 그냥 별걸 갖고 다 이게 문제가 되네.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게 이게 맞아요 이런 게. 근데 배은정 씨는 그렇게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로또 부부라는 별명이 있다고. 아 진짜? 하도 많아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기루 씨가 얘기한 저는 씻는 거. 저희 남편도 하루에 두 번 씻고 만약에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머리까지 감고 다 씻고 자. 그러다가 아침 6시에 나가야 돼. 그럼 한 3, 4시간 있다 나가요. 일어나서 또 씻고 또. 그 정도로 씻는 거에 되게 예민하고 수건이 하루에 막 6, 7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빨래도 빨래가 뭐 이렇게 많은지 몰아서 안 하고 이제 하루에 두 번씩 돌리고. 샤워를 그 정도 하면 빨래도 많이 나와요. 그치. 입은 걸 또 못 입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맞아. 물을 많이 쓰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게 있어요. 물을 많이 쓰면? 뭐라 물 부족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어려워. 어릴 때 포스터 보고 가서 그래. 포스터 보고 가서. 뭔지 아시죠? 물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설거지도 근데 저는 고맙긴 고마워. 왜냐면 빨래도 본인이 하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좋긴 좋은데 고마운데도 막 심장이 뛰고 설거지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인강 누르면서 막 하는 거니까 나는 아니 좀 이렇게 할 때는 꺼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루틴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서로 너무가 아닌 건데 지금은 사실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내려놓는데 유통기한 요거트는 사실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나도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희 남편 근데 새 거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도 다 버려야 되고
그럼 나랑 그것도 같아. 너무 아깝구나. 난 너무 아까워. 그런 게 한 시간 지난 것도 안 먹거든요. 진짜? 네. 안 먹어요? 네, 한 시간 지난 우유도 안 먹어요. 어머. 근데 괜찮은데? 저는 의외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까지 안 만든 굳이 왜 결혼을 다 하셨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현정 씨는 나는 미혼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다 너무 좋은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저도 똑같은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하고 살 게 아니구나. 그 정도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막 결혼해서 하얀 옷에다가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 예쁜 것만 상상하잖아. 아름다운 거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더 진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결혼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거? 가장 어두운 곳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대방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기루 씨는 남편에게 숨기는 뭐 참는 점, 숨기는 점 이런 거 없습니까? 방구를 조금 병적으로 많이 좀 껴요. 방구를 좀 많이 끼는 편인데 그게 숙취가 아닐까요? 아끼는 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면 공중에 좀 뜬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거 4리 터먹은 날은 떠있던 것 같아요. 계속 떠서 방송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연애 때 숨겨야 되지, 숨겨야 그러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소리도 굉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탔는데 어찌 하다 보면 이제 연애 시절에는 숙박업소에서 아무래도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고 다음 날 일어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참으니까 내가 맞아. 몸을 움찔하는 순간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뚜껑이 열렸으니까. 길게 나가니까. 진짜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애 때. 왜냐하면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막. 근데 그 화장실까지를 갈 때 이게 나올까 봐. 근데 그거 아세요? 네. 화장실에서 크게 음악 틀고 막 방귀 뀌고 하잖아요. 그 화장실은 내가 안 들릴 뿐이지 밖에선 더 잘 들려. 그게 왜냐면 소리가 나눠져 있어서 주파수가 달라. 예, 뭐 네. 베이스도 있고 뭐 이런 게 앞뒤가 피아노랑 드럼이랑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되게 뮤지션들이네 다들. 네. 너무 창피하다. 방귀 얘기하는데 무슨. 네. 근데 아, 연주가 있었네요 거기서. 최대한 쪼여서 남편이 이제 아침 정도 되면 진짜로 자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고 최대한 쪼여서 화장실을 가면 거기서 거짓말 아니고 3분이 나와요 방구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런 펑크난 것처럼. 그런 방구는 차라리 괜찮은데 꽉백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꽉꽉 개구리 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부러 막 소리 지르면서 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소리가 소리가 달라가지고 톤이 아예 달라서 달라 다 들려. 음을 맞추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근데 아예 그냥 그때 당시에 터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받으니까.